복부는 부드럽고 종아리는 탄탄해요. 잡아줄 곳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림프절이 다니는 구간은 확실하게 놔주었어요. 인체공학 인체공학 하지만 이렇게 하체의 디테일을 모두 배려한 모두 챙긴 3D 레깅스는 이 레깅스가 유일합니다. 보통 좋은 제품 나오면 다 따라하는데 이 레깅스는 기술력이 너무 디테일해서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그동안 입어왔던 레깅스는 보통 평면으로 된 도면을 딴 뒤에 이대로 원단을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당연히 레깅스는 다리에 쫙 붙는 옷이니까 어떤 브랜드를 입어도 다리에는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체는 생각보다 둘레가 다양해요. 허벅지만 해도 제일 위쪽과 살짝만 내려온 아래쪽의 둘레도 다르고 허벅지와 종아리는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부위마다 근육의 단단함도 다릅니다. 요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은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는 근육이 많아 단단한 편이고 엉덩이는 운동을 정말 많이 잘한 분들은 딱딱한데 그 외에는 막상 눌려보면 말랑말랑해요. 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부위별로 둘레와 성질이 다양한 우리 하체에 일반 원단 힘이 모두 동일한 짝붙는 레깅스를 입으면 당연히 압박과 조임이 과한 부위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허벅지 중에 제일 두꺼운 부분 혹은 하체에서 근육이 제일 없는 부분 힘이 약하니까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Y존이요. 타이트한 레깅스를 장시간 착용하면 질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깅스만 10년 넘게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입어온 제가 우리 하체의 순환과 건강을 누구보다 생각하는 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레깅스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정력이 강한 레깅스보다 내 하체의 건강을 진짜 배려한 레깅스를 찾고 있다 하는 분들은 오늘의 모양 순환 레깅스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일단 일반 레깅스와 저희 순환 레깅스의 착용샷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화면으로 한눈에 봐도 복부는 편안한데 잘 잡아주고 Y존의 조임이나 불편함은 없어 보이죠. 허벅지도 이게 편한 레깅스라서 이렇게 뚱뚱해 보일 줄 알았는데 라인이 정리돼 보이고 엉덩이 압박으로 인한 눌림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 순환 레깅스에는 무려 7가지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한 가지 옷에 한 가지 원단 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레깅스 하나에 7가지 패턴이나 들어갔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자 저희의 숨은 기술력이에요. 자, 7가지 패턴과 기능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은 허벅지 앞쪽에 들어간 서큘레이트 패턴입니다. 이 부위는 어떤 부위보다 압박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부드러운 패턴을 넣었습니다. 이 부위 덕분에 꽉 조이는 레깅스를 장시간 입어도 전체 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허벅지 바깥 라인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선 패턴 레벨 1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체형 불균형으로 인해 앞허벅지와 사선 허벅지가 단단하고 볼록해진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사선 패턴을 강도 1 정도로 넣어서 다리 바깥 라인이 훨씬 정돈되게끔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이런 빗금들이 다리를 더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이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허벅지 안쪽에 들어간 사선 패턴 레벨 2입니다. 레벨 1과 2의 차이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조금씩 강해져요. 허벅지 안쪽에는 그냥 일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물결 모양을 타서 Y존과 제일 가까운 제일 위쪽에는 조금 더 넓고 아래로 갈수록 뾰족하게 빠집니다. 이 모양을 잡아낸 이유는 허벅지 안쪽은 대부분 위쪽에 지방이 더 분포해 그거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단 하나의 패턴도 그냥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아리 라인에 들어간 사선 패턴 레벨 3. 종아리 부위는 전체적으로 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발목 끝까지 늘어남 없이 쫀득하게 잘 잡아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희 레깅스를 착용하고 종아리를 당겨보면 탄성이 꽤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거 정말 핵심 기술이에요. 복부 둘레에 들어간 3스텝 밴딩 패턴입니다. 레깅스뿐만 아니라 치마 바지도 마찬가지. 복부 둘레에 너무 강한 밴드가 들어간 옷을 입게 되면 소화 방해, 배둘레 햄 지방 축척, 그리고 화장실은 아랫뱃살이 올라와 윗배를 더 살쪄 보이게 만들어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밴드를 싹
없애고 밴딩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원단 가지고 밴드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밴드가 또 한 단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둘레에 맞춰서 3단계의 밴드로 제작되었어요.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1단, 2단, 3단 이 밴드 하나의 밴드에도 세 종류의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죠. 이런 밴딩 패턴들이 복부를 되게 부드럽게 싹 감싸주고요. 아랫배를 튀어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닌 안정감 있게 눌려 퍼뜨려주기 때문에 입었을 때 안정감 있게 딱 붙여주는데 복부 살 튀어나옴이 없어요. 저희 착용 모델분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한눈에 봐도 날씬하신 분이고 뱃살도 별로 없는데 밴드가 너무 강한 레깅스를 입었을 때 이렇게 복부 튀어나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한 레깅스 네이비 컬러를 입어봤는데 이렇게 복부가 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체형마다 차이가 있고 이 모델분보다 더 살집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가려지진 않겠지만 다른 밴드가 강한 레깅스보다는 훨씬 날씬해 보이는 착용 핏과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Y존에 위치한 2x1 립 조직입니다. 다리 사이를 보면은 신기하게 가로로 들어간 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순한 레깅스는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죠. 앞서 제가 강조한 민감한 Y존에 너무 타이트한 옷을 오래 입으면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Y존의 압박을 최소화하고자 가로선을 넣어서 위로 조여지는 이 압박을 줄였어요. 당연히 레깅스이기 때문에 완전 헐렁 숭덩한 바지만큼 압박이 없다는 아니지만 일반 레깅스 그 어떤 것보다 Y존을 보호해준다. 이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엉덩이 라인 전체에 들어간 소프트 플러스 패턴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소프트해 보이죠? 가장 넓은 엉덩이 부위에는 인부복에 들어가는 소프트 플러스 패턴을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예상하신 그대로 부드럽게 쫙쫙 늘어납니다. 우리 운동 전문가분들,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엉덩이까지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어도 엉덩이 볼륨이 죽지 않고 잘 살아나요. 근육은 잘 눌리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지 않고 지방과 근육이 공존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었을 때 약간 찌그러지거나 눌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래 내가 가진 엉덩이 볼륨보다 더 납작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 플러스 패턴을 넣어 엉덩이 눌림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끝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선 패턴 레벨 1이 엉덩이 모양 그대로 타고 마무리되어서 엉덩이 끝 라인을 정리해줘요. 꼭 입어보신다면 그동안 입고 있던 레깅스와 저희 순한 레깅스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비교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무려 7가지 패턴이나 들어간 레깅스 너무 신기하죠? 보통은 이렇게 다양한 원단을 넣으려면 이어주는 이음선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입었을 때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레깅스는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를 평면, 도면 없이 한 번에 입체적으로 짜냈기 때문에 편안함과 실용성 모두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아이디어와 기능이 좋은 제품이 탄생하면 다른 브랜드에서 따라하기 마련인데 저희 순한 레깅스는 따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레깅스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의류만 제작한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셔왔거든요. 저의 전문성과 까다로움, 제작팀장님의 20년 넘게 쌓인 노하우와 디테일이 합쳐져 탄생한 레깅스이기 때문에 이 레깅스만 뜯어본다고 해서 이 레깅스를 따라 만들기란 어렵죠. 원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어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운동하면 땀 흡수와 배출이 원활해야 운동을 좀 열심히 해도 상쾌하게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 원단은 특수 폴리아미드라는 고급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패턴은 다양하지만 모든 패턴에 유니랑 기공이 들어가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땀 흡수 배출도 당연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리뷰를 보면 보통 레깅스는 입을 때 너무 불편했는데 올릴 때부터 너무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착용감도 당연 뛰어나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내 하체에 맞게 변형이 됩니다. 장시간 입을수록 더 편안해진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전체 원단 자체가 일단 부드럽고 좋은데 니팅 방식, 심리스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요런 게 가능해요. 그러면 너무 장
장점만 말한 것 같으니 솔직하게 단점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몸에 맞게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입었을 때보다 장시간 입고 벗었을 때 조금 늘어납니다. 요거는 절대 막 늘어남이 아니라 내 다리에 맞는 모양만큼만 늘어나요. 이게 사실 단점이라고 했지만 그 효과 때문에 오래 입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 텐타 원단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세탁하면 처음 배송받은 그 상태의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더 줄어나지 않고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상태요. 요건 또 왜 가능하냐면 보통 의류를 제작할 때 텐타 작업이라고 해서 원단을 이렇게 늘려서 가공해서 제작하는 의류가 있거든요. 티 입고 한번 빨았는데 너무 줄어들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텐타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텐타 늘리는 작업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입고 나면 내 다리에 맞춰 늘어나지만 세탁 한 번이면 처음 상태로 돌아옵니다. 단점 얘기한다 그랬는데 장점을 얘기해버렸네요.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어색함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입어왔던 레깅스랑 소재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입었을 때는 어색함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반에 어색함을 이겨내고 우리 하체를 진짜 필요한 레깅스를 제가 널리 널리 전파시키겠습니다. 갑자기 포부죠? 처음에 넘어올 때 어색한데 한번 입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오늘은 저희 무양의 순환 레깅스와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 덕분에 레깅스 4차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4차 생산과 함께 무양 홈페이지도 대대 리뉴얼 하였습니다. 당연히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과 함께 우리 지킴이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정말 처음 진행하는 원풀원 이벤트입니다. 우리 기본 레깅스의 30% 할인이 한번 들어가고 이 가격에 원플러 레깅스 하나를 더 드려요. 진짜 엄청난 거의 뭐 마이너스 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엄청 길게는 못하고 3일 준비했어요. 하나 가격에 30% 다운시키고 원플원인데 레깅스 전용 팬티인 인디 팬티도 선물로 드립니다. 진짜 다 드리는 거예요. 입고 좋으시면 정말 많이 많이 소문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브라탑이랑 다른 제품들은 왜 안 파냐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요것도 재생산 준비 중이라서 12월에 천천히 하나씩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재생산 완료되고 오픈되면 커뮤니티 인스타에 공지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